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숙보 노 마스크 차주 벗을까 말까 주춤대던 사이 유통가는 활기 뿜뿜 숙취 해소제와 색조 화장품 매출 껑충 뛰었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뉴진스의 OMG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노마스크 첫 주 벗을까 말까 주춤하던 사이 유통기간은 활기 뿜뿜 숙취 해소제와 색조 화장품 매출 껑충. 예, 진짜 뉴스 자막 같네요. 1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부분적으로 해제되고 오늘이 이제 나흘째입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으니까 옷 벗은 것처럼 허전하게 느끼고 갑자기 하관을 노출하자니 뭐 바지 벗은 것 같고 약간 부끄럽고 자신감 떨어지고 예, 그런 느낌. 뭐 저는 그냥 항상 쓰고 다녔습니다. 이게 뭔가 따뜻해요, 마스크가. 저는 더군다나 그 빨아 쓰는 첫 마스크를 쓰니까 확실히 뭔가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아마 좀 벗겠죠. 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베텐러들은 이제 그 거울 보는 게 싫어가지고 아마 집에서 쓰고 계시죠? 예. 요즘 하관 실종으로 다니신 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까 말까 망설이던 사이에 유통가는 활기를 되찾고 있고요. 연초에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다시 회식도 늘어났고 숙취 해소제 매출 뛰었고 자, 그리고 이제 립 제품 이런 화장품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쨌든 이제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그러면은 예, 하관 실종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관 다이어트라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턱선 다이어트. 예, 채팅창에 지는 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예, 저도 할게요. 자, 낮에 영화 토크 라디오 시네타운이 있다면 밤에는 찌네타운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트루먼 쇼의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월드컵 대신에 가상 캐스팅도 해볼 거니까 듣는 분들도 편하게 중간중간 참여해주세요. 참견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 또는 카카오TV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텐 생방송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실 수 있고요.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면서 참견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걸로 골라서 보세요.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쪄내드립니다. 영자랄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아, 이거 영화의 모습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까먹었네. 아, 그러게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열정을 다해 파고드는 찐 덕후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뭐 이 시대 최고의 덕후 아니겠습니까? 이종범 작가. 그렇죠. 덕후 조기 교육 받았죠. 덕력으로는 대한민국 넘버원을 자부하지 않나요? 약간 그 뭐라 그러죠? 0.1% 이런 느낌 있죠. 수능도 0.1%. 덕력도 0.1%.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예. 조기 교육을 받은 덕후이기 때문에 덕후라는 걸 안 들키는 경지까지 갔죠. 그렇군요. 네네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수능 하나 틀린. 두 개라니까요. 두 개요? 세 개인가? 하나 아닙니다. 가짜뉴스예요. 네. 0.01% 안에 드는 엘리트 이종범 작가고요. 갑자기 왜요, 그건? 근데 내가 봐도 나는 찐 덕후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약간 좀 과하다 싶은 순간들이 있긴 있어요. 마지막으로 느꼈던 거는. SF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SF 보다가 천문학과 전공 수업, 물리학과 전공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어서 그냥 교양으로? 결국은 전공 수업까지 들었죠. 와. 교수님이 나는 심리학까지 모르고 자기네 과인 줄 알고 이게 또 공부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강력이 상대성 이론 그 공식 유도까지 했어요. 채팅창에 재수없다고. 어쩔 수 없어. 아직 없습니다. 안 왔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고돌 채팅.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느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베테니 담기 너무 크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예. 덕질하려면 진짜. 작업실 가면은 이제 그 피규어도 가득하고 그죠? 그득그득하죠. 예. 네. 슬램덩크 굿즈 같은 거 없으신가요? 많아요. 그 구하기 어려운 거 하나 딱 구해놓고 나머지는 욕심 안 내고 있어요. 뭐 구했어요? 그 전원 다 같이 모여 있는 거 있어요. 왜 구하기 어려운 거? 피규어?
피겨인데 등장인물이 다? 다 있는데 각각 따로 한 명씩 구하는 게 어렵고 그걸 다 모아놓는 건 진짜 귀하거든요. 예. 특히 정대만 이런 친구는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렵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예. 싹 모아놨죠 하나에. 어,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 방문해야겠네. 실사 피규어. 오, 실사 피규어면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아니 그 모양이나 얼굴 같은 게 예. 실사라는 거죠. 크기가 크기는 작아요. 이 정도 되는데 한 30cm? 네, 근데 SD 귀여운 게 아니고 정말 예. 실사를 만들어 놓은 5인 모인 게 있어요. 아, 다섯 명만. 최소연 없고. 없죠. 한나 없고. 없죠. 안 선생님. 없죠. 용팔이. 네, 북산 5인. 어, 북산 5인만. 선발 라인업만. 그죠. 스타팅 다섯 명. 권유로도 없어요. 예. 자, 아무튼 대한민국의 0.001% 찐 덕후 이종범 작가.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 엘리트 겸 덕후입니다. 네. 어, 역시 미국 가정집 같네요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어, 미국 가정집에 피규어가 있나요? 예? 아니 근데 뭔가 이제 덕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보통. 어, 그죠. 약간 그 차고 같은 느낌. 차고나 네. 창고 이런. 게러지 이런 느낌. 예. 네. 자, 영화를 토크를 쪄내는 찐의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구나 인정하면서 또 후토크할 거리가 많은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편씩 선정을 해가지고 뒷얘기, 그 스토리 얘기, 명장면 토크 등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드컵 대신에 이 코너서 코너로 가상 캐스팅을 좀 해보면서 놀려고 하는데요. 영화 네. TMI 많이 있으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재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다룰 영화 소개해 주시죠. 바로 1998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영화 트루먼 쇼입니다. 어? 이거 90년대 영화였어요? 아, 그럼요. 많이 됐습니다.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당연히 21세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한 10년 지나면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그 홈얼롱 뭐죠? 나홀로 집에. 홈얼롱은 뭐예요? 프랑스판이에요? 나홀로 집에 예. 이런 것처럼 그냥 고전 영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자주 해주는 영화죠. 이 피터 위어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분 누군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작품을 적게 하세요. 과작 감독인데 제일 유명한 게 죽은 시인의 사회. 그 감독님이시죠. 오, 캡틴 마이 캡틴. 아, 그죠. 아, 이것도 너무 옛날이다. 그렇죠. 예. 주인공 그 트루먼 버뱅크 역을 짐 캐리가 맡았는데. 사실은 원래 시나리오 작가는 게리 올드만을 생각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이제 감독으로 피터 위어가 되면서 감독이 영화를 바꿀 수는 있지만 짐 캐리 못 바꿔. 게리 올드만이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원래 원작은 진짜 어두워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텐데 원작 시나리오 처음 나온 거는 무지무지하게 어둡습니다. 게리 올드만이 카메라 발견한 다음에 네네네. 그 앞에서 왠지 그거 막 이랬을 것 같잖아요. 또 이렇게 그, 그 레옹에 나온 막 기지개 그 약 먹고 약동 흔들고 예. 약간 그 안면 근육 연기 하시잖아요. 원작 시나리오 보시면 게리 홀드만 예. 괜찮은데 싶을 정도로 어두워요. 그래요. 근데 이제 짐 캐리를 딱 보고 이 피터 위어 감독이 이 짐 캐리로 가야 된다. 근데 그 밖에도 뭐 로라 리니, 노아 에머리히, 에드 해리스 등이 출연했습니다. 에드 해리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죠. 그 더 락에서 영화 뭐야 군인으로 나올 때 정말 좋아했어요. 탑건 2에도 이제 나오죠. 굉장히 연로한 상태가 되셨는데도 그죠. 그 장군으로 나왔죠. 아,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그냥 개그만 올라가요. 항상 군인으로 나오시고 그러니까 군인 장군에 참 잘 어울리는 배우여가지고 최소 대령. 예. 탑건 2에는 참고로 이분 운전병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장군차 운전병. 아 그래요? 또 군차. 예. 자 줄거리는요. 트루먼 버뱅크는 작은 섬, 시헤이븐이라는 작은 섬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는 30세, 30살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네네. 알고 보니까 이 트루먼이 태어날 때부터 첫걸음마, 학교생활, 결혼,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이 트루먼의 삶 24시간을 보여주는 TV쇼의 주인공이었었어요. 나중에 트루먼 본인이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이 섬을 떠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결국은 이제 본인의 진짜 삶을 찾아간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네. 자, 짐 캐리가 사실은 그때 굉장히 핫했어요. 마스크, 더맨더머, 에이스 벤츄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코믹 배우로 핫했는데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이 이걸로 전극 연기가 되는구나 이 사람이. 그걸 아신 분이 많죠. 그 뒤에는 뭐 사실은 이터널 선샤인이나 그런 작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아직 그걸 모를 때였기 때문에 아 전극이 되는 사람이었어라는 걸 보여준 국내에서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트루먼 쇼죠. 짐 캐리가 영화만 찍으면 네. 그때 북미 박스 오피스 기준으로 막 1억 달러 넘었다. 아, 그렇죠. 우리 돈으로 막 1000억 원 넘었다. 막 이런 얘기 보도가 이제 뉴스에 나왔다기보다는 그때 제가 보던 영화 잡지 로드쇼, 스크린 뭐 이런 월간 잡지에 나와서 그죠. 짐 캐리 영화하면 그냥 흥행 보증 수표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제작진들이 그냥 짐 캐리 류의 코미디였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달랐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래서 피터 위어 감독이 나 짐 캐리 꼭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제작진은 좋아했대요. 근데 위험했던 게 그때 짐 캐리가 찍고 있던 영화가 쫙 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필이 속으로 나 이거 좋은데 이거 시나리오 보니까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나를 과연 기다려줄까?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을 거야 아마 꽤 기다렸을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이 관찰 예능 요즘으로 치면 뭐 그 브이로그 아니 리얼리티 뭐 카메라 쇼 이런 예. 게 굉장히 많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이런 아주 독특한 설정은 아닌데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설정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미우새나 나혼산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이게 TV라는 걸 다 알고 네네. 카메라도 보이고 이런 건데 이거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속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면 그죠. 이거를 평생 연기를 주변인들이 해준 거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 법무사들, 변호사들, 네. 법조인들이 실제로 이게 벌어지면 몇 개의 범죄를 저지른 거냐? 이 제작진이 이거를 방송한 어떤 채널이 있어요. 재미로 예능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벌어진다면 어떤 미국 기준 손해배상이면 클 거 아니에요. 굉장하죠. 네. 굉장합니다. 한국은 더 하고요. 미국은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좀 널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 왜냐면 설정상 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법인이 입양했다 설정이에요. 원작 시나리오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법인인 설정이거든요. 네. 실제로 나름 그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인데 그래도 이거 실제로 하게 되면 몇 명이 쇠고랑을 차냐 그거를 이제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해주는 쇼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뒤에 이 트루먼 쇼의 영향을 받은 TV 쇼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사회 문제도 많았어요. 트루먼 쇼 망상이라는 정신 그 증세도 나왔을 정도로 나 혹시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모두가 나를 데리고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딜루전, 망상 이런 거를 호소했던 사람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영화였죠. 진짜 짐 캐리 영화 중에 제일 오래가는 영화 같고 그렇죠. 이터널 선샤인보다 저는 이게 넘버원 같아요. 그렇죠. 이거 봤을 당시에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네. 그 전에 임팩트들이 막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그렇죠. 제가 한창 혼영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하던 때였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막 그 라이어 라이어. 오. 오, 진짜 다 짐 캐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어마어마했죠. 첫 짐 캐리 영화가 뭐셨어요? 저는 마스크였어요. 저도 마스크였습니다. 그 힐탑 시네마라고 논현동 쪽에. 아 그래서 물어보셨구나. 교회 끝나고 딱 들어가서. 그래서 물어보셨구나.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저도 네. 마스크로 처음 봐가지고 제 안에 영원히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엄청난 안면 근육 연기였는데 예, 예. 저도 이거 보고 알았죠. 아 정극 배우구나 이 사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참여해주신 트루먼 쇼의 명장면을 한번 나눠볼까요? 아 명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당연히 뒷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헬로 월드님께서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광고를 위한 배우들의 열연이 기억납니다. 갑자기 트루먼을 벽에 밀치는 이웃들 그리고 트루먼이 화를 낼 때도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광고 멘트를 치던 아내 진지한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맥주 광고를 하는 친구 말론이죠. 웃긴데 웃기지 않고 섬뜩한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건 궁금했어요. 네. 이게 어쨌든 그 PPL을 하는 방송이다라는 설정 때문에 되게 억지스럽고 웃겼던 건데 그죠. 실제로 트루먼 쇼 영화가 네. 이 제품들을 그냥 PPL로 썼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알아봤어요.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알아봤어요. 네. 근데 그 말론이라는 친구가 맥주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오는 맥주가 네. 이런 거래요. 헐리우드 영화들이 네. 작품 속에 많이 등장시키는 가상 브랜드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작권 없이 네. 그 헐리우드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 속에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전화번호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000-000 하면은 리얼리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아무도 배당받지 않는 가짜 네. 번호가 몇 개 있고 영화에서 그걸 편하게 쓰라고. 네. 차 번호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맥주도 실제로 다른 영화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놓은 브랜드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거 PPL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왜 트루먼을 벽에 밀쳐놓고 그 예. 뒤에 있는 광고판을 보이게 하는 예. 그 쌍둥이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 할아버지가 실제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이 영화 찍은 데가 어디냐면 시사이드라는 플로리다의 동네거든요. 예. 거기서 쌍둥이 경찰관이 현장을 보호하는 경호로 고용이 됐는데 그 두 명이 이분들이에요. 현장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바로 예. 그냥 기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촬영지 지역에 경찰관 쌍둥이 그런 얘기를 보고 재밌었죠. 그쵸. 제일 웃겼던 건 이제 와이프가 네. 이제 진짜 이 세계는 뭘까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 PPL 소화해야 되니까 코코아 모코코아 모코코아 마시고 있어요. 주정우 씨 형 트라이 네. 이 장면 너무 웃겼죠. 그리고 짐 캐리가 무슨 헛소리야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제 좀 무섭지 않아요 네. 이 여배우는 요즘 그 요즘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오자크라는 미드에 나온 아 저도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연기력이 진짜 굉장히 잘하죠. 다음은요. 파란만장님께서
전파 교란 때문인지 라디오 주파수에 혼선이 생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인이어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삑 소리가 나면서 배우들이 전부 다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움직이는데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도 이 장면, 이 사건 덕분에 트루먼이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하죠. 맞아요. 자, 여기 나온 풀샷으로 가끔 이 배우들 뭐 스탠바이하는 모습이라든가 그죠. 그런 게 한꺼번에 군무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거 나오면 네. 약간 소름이죠. 저 그거 보고 아 역시 그 엑스트라들도 딱딱 맞춰가지고 연기 잘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이 300명 가까운 엑스트라가 거의 다가 이 지역 주민이에요 실제로. 시사이드 주민들. 야. 이게 설정상 버뱅크라는 인공 섬이고 예. 실제 촬영 장소는 시사이드라는 도시 작은 마을인데 예. 거기 현지 분들이 거의 다 나왔대요. 야 디테일 장난 아니네.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자, 또 재미있는 명장면이 아저씨처럼 왜 리듬 타고 그러세요? 바이브레이션 넣고 그래요. 아저씨니까요. 예. 짐 캐리어님께서 짐 캐리어? 짐 캐리어님께서 트루먼이 말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때 그걸 막으려는 스태프와 배우들의 노력이 굉장히 가상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고 가스 누출에 버스가 고장나는 등 누가 봐도 수상한 일들이 계속되더라고요. 그죠. 와이프 태우고 그 가는데 네. 와이프가 간호일 하다가 바로 네. 그냥 납치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차로 막 가는데 막 불이 숲에서 확 밀고 막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너무 웃겨. 거기 사실 그 몰라 나도 이거 이 부분 이거 찾아보다가 여기 거리 이름 같은 거 돌다가 예. 딱 그 거리 이름 보면서 이상함을 눈치채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 거리 이름은 랭카스터거든요. 예. 근데 랭카스터가 제가 좋아하는 옛날 배우 이름이에요. 그거 딱 봤더니 여기 나오는 모든 거리 이름이 다 역사 속의 유명한 배우 이름이라는 걸 봤어요. 그 가상 인물들도 전부 다 옛날 배우 이름들이에요. 예. 메릴, 말론 브란도, 메릴 스트립 이런 이름들. 하여튼 결국 급기야 이제 방사능 누출까지 그죠? 세팅을 하면서 복귀시키는 건데 엄한 사람 다리 자를 뻔했죠. 그렇죠. 수술실 옆 보다가 예. 자 명장은 너무 많습니다. 또 2부에 돌아와서 네. 여러분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스텔의 아메리칸 보이 이거 헌정송인가요? 듣고 돌아옵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트루먼쇼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트루먼쇼의 명장면 계속 얘기해볼까요? 현준스님께서 예. 크리스토프 감독이 그 필이죠. 트루먼을 진짜 아들처럼 대하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바라보는 눈빛에선 사랑이 느껴졌지만 프로그램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잠들어 있는 그 트루먼 얼굴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네. 쓰다듬 장면 그런 거. 역대 최고의 최악의 방송 놈들 그죠? 그죠. 그 더러운 방송 놈들.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내 인생이 트루먼 쇼면 난 진짜 기획자 찾아간다 이런 분 계셨는데 실제 원작에서는요. 세트장에서 탈출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를 찾아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 크리스토프가 이 초반에 보면은 본인은 사생활을 철저히 감추는 인물이라고 인터뷰 초반에 나오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 그 본인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이 영화는 사실 뭐 사생활을 전부 까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원작 처음 나온 시나리오에는 이 크리스토프의 가족을 인질로 삼는 아주 어두운 엔딩까지 나와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약간 보면은 그 독립 아이가 독립하려고 할 때 그거를 보고 있는 부모 같은 식으로 연출을 많이 해요. 마지막에 그 막 폭풍을 몰아칠 때도 막 반항하는 애를 바라보는 아빠 같은 눈으로 보질 않나. 마지막 설득을 할 때도 화면에 있는 트루먼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감독이 생각하는 아빠는 그런 건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신의 모습을 좀 보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배 타고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폭풍 일으키고 배 뒤집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말 걸고 말 걸 때 약간 에코 넣잖아요. 에코. 예.
스튜디오를 나가는 순간 게리 올드만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 약통 흔들면서. 예. 레옹의 게리 올드만으로 바꾸면서 이 에드 해리스 배우 앞에서 기지개 펴고. 굉장한데요? 예. 자, 우린 사생활이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내가 못 소린 거 혹시 트루먼 쇼라서인가요?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 방송 망합니다. 예. 다음은요. 다음은요. 거북목님께서 명장면은 당연히 트루먼이 세트장 밖으로 나갈 때죠. 구름 배경의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는 꼭 하늘 위로 걸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영상미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대사도 나오죠. 미리 인사하죠. 굿 애프터는 굿 이브닝 굿 나잇. 아. 이 장면이 저는 오늘 사실은 그 코너 속의 코너로 명장면 명대사 월드컵을 하려나? 그 명대사를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네네. 이게 저의 어떤 1순위 명대사였는데. 이거 넘을 게 있나요? 이 트루먼 쇼에서. 그래서 명대사 월드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것도 애드립이었다면서요. 애드립이었나요? 애드립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대사 마지막에 뭘 해야 되나 했는데 이걸 네. 썼다고 들었던데. 아 그런가요? 이게 애드립이라면 네. 대단한데. 근데 이제 그런 애드립이 아니라 네. 이 빈칸을 뭘로 채우냐 했을 때 짐 캐리가 의견이었대요? 네. 그런 걸로 들었는데 물론 25년 전 로드쇼에서 읽은 거니까 아, 정확하지 그렇죠.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원본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얘기인데 짐 캐리를 딱 기용하면서 이야기를 되게 밝은 톤으로 바꿨잖아요. 네네. 설정이 짐 캐리가 그 트루먼이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굉장히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인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가 마지막에 나올 때 이제 내가 나오는 이 쇼는 끝나는데 이 쇼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일상을 계속할 시청자들에게 인사하는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 정도로 사람을 좋아한다. 막 악담을 퍼부을 수도 있잖아요. 막 예. 날 다 속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전부 거짓말이었어!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제 이 쇼가 끝나고 날 못 보겠지만 여러분들 일상이 있으니까 미리 인사하죠.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설정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야 묵직하다. 그렇군요. 뭉클하다. 이 사람 좋아하네. 이런 느낌. 네. 예. 아무튼 이때 음악도 참 멋있었어요. 진짜 뭔가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네. 느낌의 음악도 너무나 잘 깔렸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음악도 이게 이 더러운 방송 놈들이 깐 건지 아니면 영화 속 영화의 BGM으로 그냥 나온 건지 헷갈리는 느낌. 그렇죠. 예. 원래는 그 크리스토프 옆에 한 명이 이렇게 건반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바로 들어가지고 라이브를 네. 치는데. 아니겠죠 설마. 아버지랑 포옹할 때 이렇게 막 딱 큐 주면 막 치면서 막 그런 거 깔았는데 이때도 카메라 빠져.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가장 숨죽여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천국의 계단 오르는 삐지를 깐 것이냐. 아, 그거 궁금합니다. 정말 그런 방송국 놈들이겠네요. 그럼요. 자 다음은요. 예. 오카리나님께서 골라주신 명장면은 방금 얘기했던 명장면하고 좀 이어집니다. 트루먼이 세트장을 탈출하는 순간 시청자들이 집중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다가 탈출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환호하잖아요 시청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뭐 다른 거 볼 거 없나? 이러면서 채널을 돌릴 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오락거리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이 영화의 어떤 결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주는구나 이게. 그렇게 막 영화 내내 트루먼을 가끔은 응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막 트루먼을 해방시켜라 이런 싸움도 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인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니까 다른 채널 뭐 없어? 야 그 뭐 그 TV쇼 평선표 좀 봐봐 이러면서 막 보는 거 보고 아 결국은 이게 컨텐츠를 보는 일반 사람들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섬짓했어요 섬짓. 맞아요. 어쨌든 뭐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송국 사람들은 네. 많이 또 이 카피를 하잖아요 서로 네. 서로 베끼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루먼 쇼 말고 네네네. 다른 쇼 하나 또 있지 않았을까 이때. 아. 네, 그래가지고 2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예 제프리 쇼 뭐 이런 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경쟁 채널에서. 근데 어마어마한 이 설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그 잘려진 편집된 부분을 보면은 트루먼이 아들을 낳으면 채널 두 개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토프가.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여자 배우가 쌍둥이가 아니길 바라야겠네요. 이렇게 농담을 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말론 역할이 되게 죄책감을 느낀 얼굴로 예. 그러다가 트루먼이 죽으면 끝나나요? 그랬더니 딱 대꾸하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 식의 어떤 편집된 장면들이 이 땡튜브에 돌아다닙니다. 예. 굉장히 섬찟하죠. 근데 어쨌든 트루먼인 입장에서는 이제 저 같은 프리랜서 입장에서 네. 분명히 이제 나가서 소송을 걸어서 출연료 느낌으로 정산 받았으면 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강연쇼만 돌아도 거의 뭐 노후 끝이죠. 강연이 아니라 출연료 정산을 받아야죠. 평생 아니, 출연료인데. 맞네. 회당 얼마로 받을 것이냐. 맞나. 네. 와, 프리사가 회가 아니라 24시간 생방송이었으니까
1단위로 받아가지고 1할 계산으로 하면은 그쵸. 진짜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프리선을 하는 순간 크리스토프 회사는 부도입니다. 파산이에요. 그렇죠. 수조원을 땡기지 않았을까. 손해배상까지 해요. 인권 침해까지. 그렇죠, 그렇죠. 끝장났겠죠. 네. 마지막 문 닫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네. 이 회사의 파산되는 소리다. 부도나는 소리였다. 그런 얘기죠. 네. 자, 다음은요. 자, 그리고 햄버그데이님께서 아 이거 참 좋았어요. 트루먼이 탈출을 위해서 세트장 끝에 도달했을 때 벽에 손을 대고 탄식을 내뱉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짐 캐리가 탈출을 위해 세트장 벽을 막 주먹으로 내리치다가 결국은 눈물을 쏟는데 같이 울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최고의 명장면이죠. 네. 아. 이게 그 시사하는 게 진짜 상징하는 게 인간이 나중에 뭐 우주의 끝에 닿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그 신들의 벽이야. 방송국 놈들처럼 세트장이야. 네, 세트장에서 인간들 노는 거 구경하고 있었던 거면 막 그러니까. 수십억 년 동안 막 이게 갔는데 수십억 년을 갔는데 우주선이 끝에가 갑자기 어떤 벽을 푹 뚫고 그물 같은 데서 왔니? 니네 왔니? 이러면서 아 근데 그 장면 참 그래요. 막 시끄러운 거 엄청난 그 폭풍우 장면 바로 뒤에 천천히 앞으로 다가다가 푹 하고 네. 이 세트장을 뚫지 않습니까? 하, 그때 정말 그때 놀라는 것도 굉장히 그 뭔가 짐 캐리 특유의 슬랩스틱 느낌으로 깜짝 놀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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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벽을 치는데 그게 이 벽을 뚫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하늘을 원망하는 건지 모른 그 두들김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치다 말고 울잖아요. 아 근데 그 두드리는 장면은 예. 그런 거야말로 아니, 배우가 정말 다 살려놓는 장면들이구나. 글로는 그렇게 뭐 써 있었을까요? 근데 그 배우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보면서 아, 정말 짐 캐리 대단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 장면 이후에 몇십 예. 년 후에 트루먼. 뭐 20년 후에 트루먼 해가지고 트루먼쇼 2 나왔으면 버드맨처럼 완전 다른 장르로 이런 시점을 가지고 뭔가 그 철학적 의문을 갖게 하는 게 또 뭐 이거랑 전혀 다르긴 하지만 네네. 서치 같은 최근 영화는 뭔가 어쨌든 관찰하는 시점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속편도 나오는데 네. 이것도 서치면 그 존조 배우님 나온 거 아니면 그렇죠, 존조. 맞죠, 맞죠. 예.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도 그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 버드맨이 마이클 키튼 배우가 나와가지고 예. 옛날 그 배트맨에 나왔던 거를 자꾸 오버랩 시킨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몇십 년 뒤에 그 배트맨 역을 했던 배우 이런 식으로 읽게 만들잖아요. 네. 그것처럼 트루먼 쇼 2는 약간 완전 다른 톤앤 매너로. 영몰카. 그렇죠. 그 영몰카로 영몰카로. 예. 에드 해리스 배우에 대해서 복수하는. 아, 그러면 영몰카. 맨날 두고 다니는 거 이렇게. 짐벌 두고 다니는 트루먼.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찐해타운 이번에는 트루먼 쇼 가상 캐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다시 제작이 된다. 리메이크를 한다. 그때 한국 배우 중에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 역으로 누가 가장 잘 어울릴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쟁쟁한 분들 많이 왔습니다. 네. 자, 뭐 일단 트루먼 역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정세 배우님 왔고요. 오정세 씨, 네, 류승용 배우님 왔고요. 예. 신하균 배우님, 김무열, 송강호, 유해진, 이광수, 이동휘, 조정석, 진선규, 그냥 다 왔는데? 다 왔어요. 차태현, 박혜수, 예. 하정우, 이선균, 김태리, 이병헌. 이재훈. 저 일단 그 예. 이유를 좀 한번 소개해주세요. 오정세 배우는 왜 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쭉 읽어볼게요. 예. 주현영, 최우식, 김수현, 홍진호까지 왔어요. 자. 오정세 배우를 보내주신 분은 아 코믹한 연기를 잘하면서 깊이 있는 연기도 굉장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루먼 버뱅크 역이 딱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감정 연기 폭도 넓다. 웃었다 울었다 하는 트루먼 쇼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이유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채팅창에 이경영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진행시키라고요? 진행시켜. 오히려 이경영 배우는 그 크리스토프 역할. 그러네요. 딱 거기네요. 그러니까 PD들, AD가 조용히 와가지고 예. 아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진행시켜. 비바람 너무 하면 배 뒤집을 것 같은데요? 트루먼 어디 가나. 예. 자, 그다음 류승용 배우. 코믹 진지 슬픈 연기 다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약간 그 류승용 배우가 울고 있어도 웃음이 난다. 예. 그런 연기가 약간 짐 캐리랑 비슷해서 한국형 트루먼 쇼에 딱일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약간 그 과장된 연기도 맛깔나게 하신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류승용 배우는 잘하실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자, 일단 그 크리스토프 네. 더방놈들의 수장
그 네. 역은 이경영 씨 확정이네요. 거의 끝이죠. 네. 이거보다 더 잘 어울리는 배우가 있을까요? 거의 모든 종류의 흑막 네. 전문 배우 아닙니까? 네. 네. 크리스토프 이경영 이거는 낙점하고 가죠. 폭풍 진행시켜. 자, 신하균 배우. 해띄워. 신하균 배우는 또. 어? 신하균 씨. 네, 신하균 님. 예. 짐 캐리의 외형. 연기 스펙트럼 넓은 부분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얼굴도 은근 닮은 것 같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신하균 배우의 코믹 연기는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아. 본인은 진지한데 웃긴 상황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루먼 역으로 추천합니다. 예. 신하균 씨는 진짜 가만히 뭐 뭘 해도 보는 맛이 있는 배우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그렇죠. 뭐 이렇게 표정 변화만 봐도 네. 관찰하기 진짜 관찰하고 싶은 배우예요. 사실 약간 저는 그 기예를 보는 것 같아요. 가끔 신하균 배우 연기를 보면은 기술적으로 정말 신기해서 본다 싶을 정도로 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특히 그 트루먼이 아내 태우고 차로 막 돌잖아요. 예. 그때 막 이렇게 마스크 장면인 것처럼 하하하면서 웃거든요. 혓바닥 내밀고 예. 그럼 보면 아, 신하균 배우 잘하겠다 이런 그쵸. 느낌 있죠. 예. 스티븐 연 배우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요. 은근 어닝에 나온 어울리는데요. 예, 스티븐 연. 네. 괜찮은데. 많은 분들은 코난쇼로 기억하시지만 예. 굉장한 네. 배우죠.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토프 PD 역의 천호진 배우 추천하신 분 있습니다. 천호진 배우 너무 그 옛날 전세대 아버님 역할 아닙니까? 아니, 그 트루먼이 탈출한 다음에 이 여인간이야. 아니 소주 마시면서 하고 웃으면서 그 진짜 최고의 연기 아닙니까? 그죠. 소주 마시고 웃다가 울다가 웃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가 이 세트장을 나가봤자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런 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 그렇죠. 이 여인간이야, 이 여인간. 네. 그렇게 하겠죠. 자 다음요. 김무열 나왔습니다. 진지하고 무거운 역만 잘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영화를 보니까 코믹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김무열 배우가 머리를 올렸을 때 짐 캐리랑 닮았습니다. 근데 사진을 좀 봤는데 비슷해요. 웃는 얼굴이 좀 비슷해요. 약간 순수한 얼굴로 웃는 그 얼굴이 있습니다. 이건 닮은 거죠. 닮은 꼴이죠. 네. 자, 송강호. 예예. 순수하면서도 애잔한 연기는 역시 송강호님이죠. 나이대가 좀 다른 트루먼 역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탈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50대까지 탈출 못한 그죠? 트루먼. 계속 거기 남아있는 거죠. 예. 자식 또한 셋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근데 최민식 배우 어떠냐고. 최민식 예. 배우. 그 올드보이가 되겠네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나가면 제일 먼저. 올드보이네요. 올드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네요. 갑자기 발견한 그 조그만 초소형 카메라를 보면서 예. 누구냐 너. 그렇죠. 하시는 거죠. 자, 유해진 배우. 친근하고 소시민적 이미지가 트루먼쇼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당하는 이미지랑 잘 어울립니다. TV쇼에 출연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트루먼 역을 기가 막히게 소화할 것 같습니다. 유해진 씨는 뭔가 삼시세끼에 나온 그 느낌? 그러니까요. 뭔가 왠지. 굉장히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물 방송이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V 하면서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은요. 이광수. 아하. 트루먼쇼 출연 당시 짐 캐리 나이와 비슷하고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이광수님이라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약간 억울한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보는 맛이 있죠.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예. 연기 톤도 허우적거리게 되면 개그감이 있잖아요. 짐 캐리 같은 톤이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같아.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짐 캐리와의 다른 짐 캐리랑은 좀 다른 슬랩스틱인데. 네네네. 뭔가 갑작스런 PPL 억지로 이렇게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럴 것 같은 느낌. 어이없다는 얼굴 너무 네. 잘하죠. 맞습니다. 연기 또 잘하시고. 잘하죠. 예. 약간 내추럴 슬랩스틱이죠. 예. 훈련받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슬랩스틱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PD를 유재석 씨로 해야 된다. 그러네. 장르가 바뀌지 않아요? 이미 여기저기서 방송 중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 구도는 그 옆에 그 AD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 이것저것 도와주는 조연출 거기 이제 조세호 씨가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광수 부금 틀면 된다. 갑자기 코미디가 되는데요. 다음은요. 이동희 배우. 과장된 연기부터 섬세한 연기까지 모두 잘 하시고요. 짐 캐리처럼 연기할 때 본인만의 리듬감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지한 연기도 잘 하시기 때문에 익숙한 걸 새로움을 같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희 배우 진짜 어울리네요. 생각도 못한 인선인데.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그럴싸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추천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동희 배우 굉장히 그 약간 그 항상 약간 일상을 따분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가 좀 공존하는 배우잖아요. 그리고 개그도 잘하시고요. 네. 그리고 어이없어 하는 걸 잘하세요. 그냥 어이없어 그쵸. 하는 거. 그 안경 너머로 네. 이게 뭔 상황이지? 싶은 그 느낌. 진짜 어울린다. 네. 그리고요.
자꾸 대장님 때문에 예. PPL 들었을 때 얼굴만 떠올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반응할까? 자, 조정석 배우는요. 트루먼 버뱅크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그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인공의 감정이 요동치는 영화라서 연기자 표현이 다양해야 되는데요. 조정석님 연기 톤이 캐릭터를 잘 살릴 것 같습니다. 아, 그죠. 뭔가 이 표정과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는 조정석 씨를 따라올 사람이 또 없죠. 근데 아까 조정석 배우는 뭘 해도 저 그냥 웃기거든요. 예. 진지하게 들어가도 좀 웃겨요. 좀 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트루먼 쇼에. 근데 이제 짐 캐리도 뭘 해도 웃긴 사람이었는데 이걸 소화했던 것처럼 그쵸. 조정석 배우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예. 많은 후보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우리끼리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사실 뭐 이렇게 여성화. 채팅창에도 근데 의견이 많이 와요. 박정민 배우 어울린다. 저 그 생각했어요. 정경호 씨. 정경호 씨. 예. 그 사슴 같은 배우. 눈. 예. 그죠. 얇은 목. 네네. 박정민 배우가 약간 그 짜증내는 연기 잘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그거 그 버전으로 트루먼 쇼를 상상하게 되는 게 좀 있네요. 홍진호 추천하신 분 있고. 네. 홍진호 오늘 2월 2일이네요 또. 그러니까요. 예. 그냥. 웃길 것 같아가지고 온 의견이라고 합니다. 홍진호 추천 의견은 이제 두 표를 받았는데 왜 두 표 받았지? 그러니까 웃길 것 같아서 내가 사면복 나온 게 연출이었다네 하고 놀랄 것 같아서라고. 어제 잠깐 전화 통화했는데 예. 지금 다리 다치셔가지고 빨리 나으세요. 다리 다쳤다고요? 다리 다쳤더라고요. 오. 깁스하고 있던데. 그래요? 빨리 나으세요, 홍진호 씨. 자, 어쨌든 크리스토프 PD는 이경영, 천호진 두 분의 이제 약간. 양강구도고요. 트루먼 그리고. 역할이 이제 문제입니다. 아 저기도 지금 리그 있는 거예요? 예. 크리스토프 역에 이경영, 천호진도 지금 붙는 겁니까? 그냥 일단 의견들이 와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시간 없어요. 어떻게요?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는 분 누구십니까? 다 쟁쟁해요. 저도 마음 속에 있어요 지금. 저 있습니다. 저는 이동희 배우. 이동희 배우요? 예. 이동희 배우가 왠지 허를 찔렀군요. 한국 스타일 보셨구나. 트루먼은 이 느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경이 네. 지금 그 미국 영화 속의 트루먼은 굉장히 그 전형적인 아메리칸 가정의 그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동희 배우는 뭔가 한국적인. 어떤 캐릭터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못쏠 역을 해도 되고 여친이 있는 역을 해도 되고 네. 남편 역을 해도 되고 아빠 역을 해도 되고 뭔가 다 한국 스타일로 소화를 다 잘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컨셉? 왜냐면 약간 리메이크는 설정 변화가 있을 테니까. 네네네. 예. 아 이동희 배우 좋은데요. 옷을 잘 입을 때도 어울리고 못 입을 때도 어울리고 뭘 해도 다 잘 어울리거든요. 딱 하나. 뭐예요? 이동희 배우가 멋있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저는 그래서 이 오정세 배우님 어떨까? 오정세 배우. 전 딱 보자마자 처음에 야 이거 오정세 버전으로 상상을 하니까 모든 장면이 다 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이분 워낙 좋아서 제가 약간 콩깍지가. 오정세 배우 아니 오정세 배우는 네. 딱일 것 같아요. 워낙 잘하니까. 네, 뭔가 한국적으로 약간 로컬라이징을 할 것 같은 느낌이면 네네네. 이동희 배우가 뭔가 배 타고 가다가 벽을 막 발로 차고 두들기고 오열할 때 관객도 같이 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 같이 울 수 있는 걸로는 예. 이동희 배우가 또 어울릴 것 같긴 하고. 아니 오정세 배우도 딱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여러분이 떠올리는 모든 명장면에 오정세 배우를 넣으면 솔직히 놀랄 만큼 예. 찰떡입니다. 쌍둥이 할아버지는 장광 배우 추천한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등 좀 대봐. 너무 잘 어울린다. 예. 찰떡이네 찰떡. 자, 일단 뭐 누구로 뭐 정해야 되나요? 누구로 정할 겁니까? 아, 저 오정수 배우 너무 하고 오정수 배우.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 PD는 진해시겨. 아, 그게 딱인데 저 천호진 배우의 그 라스트 엔딩 네. 소주. 사실 그 장면 때문에 천호진 배우가 예. 머릿속에 박혔어요 지금. 자, 오늘 배텐 찐해타운 트루먼 쇼 해봤고요.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또 월드컵에 댓글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다음 주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 엽기적인 그녀 1편입니다. 아~ 차태현 씨, 전지현 씨 나오는 영화. 네. 이것도 거의 20몇 년 된 거 아닌가요? 많이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를 또 스포 방지를 위해 좀 옛날 영화로 갑니다. 홈페이지나 텐스타그램 댓글로 명장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털형이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코너가 너무 좋다고 하신 분이.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영화 트루먼 쇼에 대한 털동진의 영화 한 줄 평. 해보겠습니다. 한 줄 평.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상상을 극한까지 밀고 나가면 고전 명작이 된다. 사실 이게 발달 심리학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누구나 아까 자기 무대 위에 서 있다는 느낌으로 사는 시기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가져갔더니 이런 걸작이 되었다. 한 줄 평 어렵죠? 어려워요. 시간을 많이 주든가. 고생하는 게 보기 좋아요. 야한 꿈 꾸세요.